1988년 가을,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함세웅 신부가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서경원 의원이 뵙고 싶어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서정재도 우리 신자냐. 신자니까 이제 알고, 그 사람에도 이제 농운동을 했거든. 그래서 그 한평인가, 전라도 한평에서 거기 무슨 고구마 사건이 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주 만난 편은 아니고. 10여 년 전 서경원은 고구마를 높은 가격에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어긴 농협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서경원은 머리에 띠를 메고 멍석에 앉아 단식했다. 1981년부터 가톨릭 농민회 회장을 지냈다. 제야 농민운동단체 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 개원식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서경원이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얼굴이 검었고 말씨에서 억센 사투리가 묻어났다. 산과 들에서 제 모든 삶을 일군 것처럼 보였다. 소박했고 단단했고 완고했다. 주기 형님, 제가 지난 7월 19일부터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는 서경원의 말을 막고 급히 장익신부를 집무실로 불렀다. 장신부, 여기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 다녀왔대. 장신부도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북한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유럽을 경유했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면 그냥 갔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장익신부가 난감한 얼굴로 서경원을 보았다. 서경원은 사흘간 평양에 머물며 김일성을 만나 대남 방송과 간첩 난파 중지, 벽시 교환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가 추기경님과 윤공희 대주교님을 초청해서 북한 교구를 재건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김일성도 추기경님을 존경합니다. 남북 군인들을 다 물리고 판문점을 넘어오시랍니다. 그는 평신도가 독자적으로 교구 재건을 건의하고 주교 방북을 논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미리북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지금 이 대화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불구지죄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가톨릭계 전체를 용공 집단으로 몰아갈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추기경님, 미국 뉴욕에서 유학 중인 문규현 신부가 곧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문규현 신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서 들었습니다. 미국 동포 한 분이 중간에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농민회장을 했다니까 문신부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신부도 정부 허가 없이 가려는 겁니까? 문신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 영사관에 통보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고쳐 앉았다. 자신의 뜻을 전해야 했다. 그 미국 동포분과 연락이 됩니까? 예. 그럼 그분께 문신부가 평양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장익 신부가 다음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정리했다. 서경원이 인사를 한 후 일어섰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장익 신부가 돌아갔다. 그는 함세웅 신부를 불렀다. 서 의원이 좋은 뜻으로 북한을 다녀왔을지 모르나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언젠가 적당한 시기에 자수를 권하라고 말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다. 서경원이 그의 집무실을 찾은 1988년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한국 가톨릭계는 잇따른 북한 관련 사건들 한복판에서 흔들렸다. 이 시기를 거치며 교회 안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아마 그 무렵부터 교회 안에서 좀 생각들이 시국 사건에도 전에 같으면 대개 비교적 그래도 물론 교회 안에도 꼭 완전히 하나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하나 되는 사람들 뜻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 되는 사람 안에도 갈라지는, 그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런 분열 현상이라 그럴까? 그 갈라지는 생각들이, 갈라지는 그런 편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또한 또렷하게 드러났다. 10월 말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 장익 신부와 로마에 유학 중이던 정의철 신부가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사전에 정부와 상의해 허가를 받았다. 두 신부는 평양 장충성당에서 10월 30일 저녁 미사와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 아침 미사를 집전했다. 신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북한 신자에게 보내는 성작, 성합, 성경, 전례서, 성가집을 성당 회장에게 전했다. 장익 신부는 언론 보도와 달리 축성식을 하지 않았다. 성당 축성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고 주교에 의해 그 예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장익 신부가 북한에서 돌아왔다.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한국 전쟁 이전에 사용하던 라틴어 전례 용어와 라틴어 성가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국 전쟁 후 침묵의 교회가 된 북한 교계가 변화하는가 하는 희망을 품었다.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지금까지 배우 최재원, 주혜원, 김나라, 남희주, 승주영, 홍여준, 극본의 정영훈, 서희정, 원작 이충렬, 아 김수환 추기경 1,2 김영사, 효과 조세연, 음악 김지은, 연출의 유한민, 임지영, 윤기혁, 제작 지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작의 가톨릭평화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